자, 우리 교재 246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246페이지. 맞죠? 자, 246페이지. 제5장에 띄어쓰기. 요게 나왔네. 띄어쓰기. 자, 지금 우리가 맞춤법 하고 있는데, 자, 5장에 띄어쓰기까지 왔어요. 자, 맞춤법. 자, 맞춤법 중에서 5장. 띄어쓰기에서 41항에서부터 50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맞춤법의 4장이 뭐였더라? 4장? 4장? 형태에 관한 것. 3장이 소리에 관한 것. 2장이 자목. 1장이 총칙. 그래서 자, 맞춤법에서 총칙이 나와.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춰라 하면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모가 나와. 숨을 억제로 하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게 나와. 그다음에 소리에 관한 거 돼가지고 6절이 나오고 형태에 관한 거 돼서 5절이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 해가지고 자, 5장이 나오고 여기서는 4절이 나와. 4가지 절이 나와. 그중에서 이제 1절 들어가 보면 1절의 제목은 조사라고 돼 있어. 조사. 그럼 우리가 조사해서 알아야 될거 띄어쓰기 2항에서 나온 건데 자, 모든 단어는 뭐 한다? 띄어쓴다. 이게 나오지.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근데 단 하나.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요게 나오지. 그래서, 자, 먼저, 요게 이제 41항에서 뭐가 나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나오지. 그래서 조사는, 자, 주로 이제 어디 뒤에 붙여 쓰느냐라고 말하면, 주로 체언 뒤에 붙여 씁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자, 체언에만 붙습니까? 그건 아니지. 체언, 명대수 뒤에 붙지. 조사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지. 동형 뒤에 붙을 수 있지. 관형사 뒤에는 못 붙네. 그 다음에, 자, 부사 뒤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감탄사 뒤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자, 조사는 붙여 쓰는데, 단, 관형사와 감탄사와는 결합이 안 됩니다. 요것만 알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관형사 뒤에는 안 붙어요. 감탄사 뒤에는 안 붙어요. 부사 뒤에 붙을 수 있어요. 부사 뒤에 빨리, 빨리는 날린다. 붙을 수 있어요. 예쁘게, 예쁘게만, 예쁘게도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관형사와 감탄사 뒤에만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뭐꽃쭉 나와 있고 자 꽃에서부터 그러면 꽃이 자 명사고 에서가 조사고 부터가 조사지 조사 뒤에 조사가 또 붙었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거기도 그러면 이건 대명사 뒤에 붙었어. 그 다음에 멀리는 그러면 부사 뒤에 붙었어. 웃고만 그러면 뭐 뒤에 붙었어? 자 동사 뒤에도 붙었어. 이게 되지.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자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밑줄을 그어봐. 학교에서만이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들어가기는커녕 밑줄을 그어봐.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알았다라고 밑줄 그어봐. 학교에서만이라도 그러면 학교가 명사고요. 에서 조사, 만 조사, 이라도 조사.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학교에서만이라도 여덟 글자가 붙여서 버리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지지만 어떻게? 자, 특별하게 조사인 걸 붙여 써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는커녕 많이 나오지. 는커녕. 는커녕은 조사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라고 나오지. 라고, 알았다, 라고. 그래서 여기서 라고는 알았다, 라고 쓰고요. 알았다, 하고라고 쓰지요. 그래서 라고는 붙여 쓰고요. 하고는 띄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 라고는 붙여 쓰고요. 하고는 띄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 그치?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다음에 2절 보시면 의존 명사, 단위로 나타내는 명사, 그다음에 열거하는 말 요게 나오지. 자, 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열거하는 말에서 42항에서부터 46항까지 나오네. 그중에서 먼저 42항 봐보시면 의존 명사는 뭐 한다?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이게 나와.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보면 43항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이게 나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오케이? 그래서 43항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우리 이걸 뭐라 그러지? 단위성 의존 명사, 이렇게 말하지. 자, 근데 이거는 명사야. 그런데 의존이야. 명사야. 의존이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결국 의존이면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자, 공통점은 단위성이든 아니면 일반 의존이든 자, 뭐에 도움을 받아?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 관형어의 공통점은. 근데 관형어인데 의존명사는 일반적으로는 자, 뭐의 도움을 받아? 용언의 관형사형의 도움을 받아. 용언의 관형사형의 도움을 받아. 의존명사 중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는 뭐의 영향을 도움을 받아? 수관형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차이는 있어. 이런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뭐다? 관형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녀석들이랍니다. 이거지. 관형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랍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존명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겉, 수, 바, 대, 뿐, 따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 요즘 워낙 뭐 반려견이 많으니까 반려견이 자 강아지를 세는 단위가 말이잖아. 그러면 겉과 마리는 혼자 쓰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치? 자, 나는 것이 없다. 이 겉자리에 돈이 오면 나는 돈이 없다. 그럼 문장이 완전해지지. 근데 돈 자리에 것이 와버리니까 나는 것이 없다. 이건 안 되지. 왜 안 돼? 이게 자립성이 없으니까. 이게 자립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 것을 도와주는 말이 필요하지. 그치? 자, 나는 어떤 것이 없다. 이게 돼야 되겠지. 자,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다. 나는 본 것이 없다. 나는 공부한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말이 나는 강아지. 자, 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뭐야?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운다. 이게 되겠지. 이거의 공통점은 뭐야? 이거의 공통점은 관형어. 그치? 관형어. 그리고 차이점은 뭐야? 이거는 용언의 관형사형, 이거는 수관형사. 그래서 이제 띄어 쓰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왜 띄었어? 동사, 명사. 그치? 동사의 관형사형이니까 동사, 명사니까 품사를 달리시니까 띄어야지. 이건 왜 띄어? 관형사, 명사니까 띄어야지. 관형사, 명사니까. 그치? 그래서 왜 띕니까? 라고 말하면 명사, 동사가 꾸며주니까, 관형사가 꾸며주니까, 동사, 명사, 관형사, 명사니까, 품사를 달려있으면 당근 띄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띄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6페이지 보시면, 자, 아는 것이, 자, 아는 밑줄, 먹을 만큼 먹을 밑줄, 뜻한 바를 뜻한 밑줄, 오른쪽에 가서 나도 할 수, 할 밑줄, 아는 이, 아는 밑줄, 떠난 지, 떠난 밑줄. 오케이. 여기까지가, 자, 뭐가 돼? 자, 밑줄을 그은 게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게, 자, 겉, 만큼, 바, 수, 이, 지. 이게 의존명사겠지. Understand? 그래서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것마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와 의존명사의 관계를 자, 부연 설명해서 조금 더 쭉 설명해주고 있지. 일단은 점프할게. 그 다음에 43항 봐봐봐. 43항. 한 개, 한 대, 서돈, 한 마리, 한 벌, 열 살, 요 것들이 뭐다?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 수관형사가 오더라,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밑에 다만, 별표잖아, 다만. 43항에서 다만, 이게 나오면, 자,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인 경우는, 숫자라고 나오는데, 아랍의 숫자를 말하지. 아랍의 숫자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 다, 요 말이 나와. 붙여쓸 수 있다. 오케이? 붙여쓸 수 있습니다. 이거 허용 규정이죠. 허용. 붙여쓸 수 있는 게 허용됩니다. 요게 돼. 허용 규정. 그래서, 자, 쓰는 게는 붙여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3학년 되면은 3학년. 원칙은 3학년인데, 자, 3학년이 뭐가 돼? 순서지. 세 번째 학년이라는 뜻이지. 세 개의 학년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이 말이야. 그치? 다음에 3학년. 똑같이. 3학년. 자, 어때? 3학년. 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아랍의 숫자는 붙일 수 있어. 고유어인 경우는, 자, 뭐일 때? 순서일 때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2시 30분 5초. 2시 30분 5초도 두 번째 시간, 30번째 분, 다섯 번째 초라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두 띄고 시, 30 띄고 분, 5 띄고 초가 원칙인데 2시, 30분, 5초 이렇게 붙여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 3학년 6층, 자 밑에는 뭐 전부 다 7m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0원 맞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쓰는 거야. 자 100원 이걸 쓰는 거야. 자 요거 OX. 오, 아랍의 숫자는 무조건 5. 자 고유어가 왔을 때는 고민해. 고유어가 왔을 때는 100원이 순서야 양이야 이걸 고민해. 순서야 양이야? 양이지. 그러면 붙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못 붙였으면 돼. 이때는 못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이때는 못 붙였습니다. 양일 때는 못 붙여. 양일 때는 순서일 때는 붙이지만. 오케이. 순서일 때는 붙이지만. 그래서 자,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다녀왔다. 이렇게 되면 자, 1년 6개월 자, 붙여 놨어. OX. 1년하고 6개월은 순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순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1년 6개월 OX. 아랍의 숫자는 자, 특권이야. 그냥 써도 돼. 오케이? 안 따질 거야. 아랍의 숫자는 안 따질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44항 넘어가봐, 44항. 자,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만 단위 동그라미잖아. 만 단위, 사실 오른쪽에 가면, 만 단위, 자, 그러면 만 단위니까, 44항이지. 수 개념은 만 단위로 써줘라. 오케이, 만 단위로 써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OX 어떻게 써야 돼? 만 단위니까 여기까지 쓰라는 거지. 300만 원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래서 300만 여기까지 쓰는 거야. 300만. 오케이. 우리 뭐 삼국지 보면 뭐 60만 대군 이렇게 나오죠. 60만 대군. 그럼 그것도 60만까지 같이 써야지. 그치? 60만 대군, 30만 대군이 출병을 이뤘다. 이럴 때 조조의 군사는 60만 중 뭐 이런 말들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주석 달린 거는 지금 전부 쌤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막 문제도 풀고 그래서 촉박해서 조금 빨리 갈게. 그 다음에 45항 한번 봐봐봐. 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이렇게 돼 있지. 45항. 자, 이어주는 게 뭐지? 이어주는 게 연결. 그치, 열거. 연결이냐, 열거냐. 발음은 비슷하네. 자, 연결해주는 말이 뭐가 있지? 겸내지 밑대. 겸내지 밑대. 열거하는 말이 뭐가 있지? 등지, 등속. 요게 열거하는 말이지. 그치? 요건 다, 뭐야? 띄어쓰는 거다, 이거야. 왜 띄어씁니까? 요거는 명사.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사. 오케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겸 대표. 그러면 겸이 나와 있는데, 국장 명사지. 명사지. 띄어야지. 이걸 붙이려면 국장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붙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겸대표 있으면 붙일 수 있을 거야. 근데 겸대표 없지. 국장겸 없겠지. 국장 및 없겠지. 밑대표 없겠지. 그래서 겸 내지 밑대 띕니다. 그리고 등지등속 띕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메타 45항. 요게 돼 45항. 자 넘어가보면 46항 뭐라고 돼 있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 수식 관계에 따라서 붙여쓸 수 있습니다 이게 돼 46항. 자 예를 들어서
자, 좀더큰 것으로 준비해 오너라.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좀 뛰고, 더 뛰고, 큰 뛰고, 겉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름절이 네 개가 쭉 나열됐을 때는 의미 관계에 따라서 두 글자씩까지는 가능해. 그러면 좀하고 더는 뭐야? 좀은 부사, 더는 부사. 그럼 부사하고 부사는 결합하는 게 국어에서 통사적 결합이야, 비통사적 결합이야? 우리가 곧잘 같은 거 통사했잖아. 비통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식 관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 다음에 큰, 이건 뭐죠? 용언의 관형사형이고, 것은 관형, 의존명사지. 용언의 관형사형과 의존명사는 우리, 자, 42항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그러면, 좀더큰 것으로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좀더큰새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 뭐가 돼? 좀 더는 아까 말했지만 부사 부사니까 가능하지. 크는 자, 형용사의 관형사형이야. 관형어지. 이는 지시 관형사야. 관형어지. 관형어하고 관형어가 결합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우리 통사적 합성에서 본 적이 없지. 이거 못 붙이는 거야. 새는 관형사, 집은 명사니까 이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새 집은 가능해. 근데 큰하고 이는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좀더큰이새 집으로 이사 왔다. 이게 맞는데 좀더큰이새 집으로 이사 왔다. 여기까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붙였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식 관계에 따라서 붙였을 수 있답니다. 요게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띄어쓰기 중에서 3절 중요해. 3절. 근데 3절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보조영어. 근데 졸리니? 눈이 살짝 감기는 것 같아. 뭐라고? 커피 마셨어? 아, 커피 마시면 안 졸리니? 아, 그래? 좋구나. 세면 커피 먹고 바로 더 커피 잔 놓으면서 잠드는데. 커피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던데. 자, 3절 한번 봐보자. 보조영어 냈는데, 거기에 이제 47항이 나오지, 47항. 맞아? 47항 보니까, 보조영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경우 또 응그러죠. 경우. 붙여 쓰는 경우 그럼 이상하다. 보조영어를 원칙은 뭐다? 띄어 쓰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띄어 쓰는 건데 붙여 쓸수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붙여 쓴다 이랬으니까 바꿔 말하면 붙여 쓸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 붙여 쓰는 경우가 선생님 몇 가지라 그랬어? 두 가지라 그랬어. 두 가지. 요두 가지는 붙여 쓸수 있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국어 중에, 어미 중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어. 보조적 연결어미. 네 개가 있어. 뭐뭐뭐뭐. 뭐뭐뭐뭐가 있지? 악의 지고, 요네 개가 있어. 악의 지고. 오케이? 이 악의 지고 네개 중에서, 이 악의 지고 네개 중에서, 어떤 것만 특혜를 받아? 아만 특혜를 받아. 아만. 아하고 어는 음운론적 이형태니까 같은 거지. 자, 일 경우. 오케이. 요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의존명사가 아니야. 일부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돼 가지고 보조 용언이 돼 버린 경우는 붙였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붙였을 수 있어. 요게 두 가지 경우야. Understand? Okay? 자. 자, 그집 떡볶이를 먹어봤다. 그치? 자, 그집 떡볶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집 떡볶이를 먹지 말자. 이렇게 되면 본 용언, 보조 용언이야. 됐지? 그럼 띄어 써놨어. 뭐 전혀 문제 없어. 띄어 써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야, 고야, 지야.
걔가 되면 먹게 두었다. 그치? 민지가, 자, 그 떡볶이를 먹게 두었다. 이렇게 되면 돼. 자, 이랬을 때, 먹어봤다. 붙였을 수 있어, 이 경우는. 그치? 먹고 싶다. 먹지 말자. 자, 요거는 붙였으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아나 어만 프리패스, 자, 뭐지, 붙인, 자, 방지권을 줍니까? 이거지. 그럼 왜 아만 어만 줬을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합성어를 만들 때 있잖아요. 합성어를 만들 때, 돌다 보다가 나오면 뭐 돌아보다, 뛰다가 넘다 보면 뛰어넘다. 그치? 자, 알아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알다와 보다, 알아보다, 이런 것들이 합성어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어를 만들 때는 우리 연결 어미를 아나어를 생산적으로 넣어. 아나어를. 그러니까 보조형언 중에서도 아나어가 합성어를 만드는 어미하고 똑같은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그거에 따라서 붙이려고 그래. 자꾸 붙이려고 그래. 그래서, 요런 경우는 아나어가 오면은, 붙여 쓰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게. 왜? 니들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결합을 잘하니까 여기까지는 용서해 줄게. 근데 고나 지나 개 같은 경우는 합성어를 만드는데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띄어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할게. 이렇게 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우전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들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겉하다. 이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 뭐, 수십다. 이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척하다. 뭐, 체하다. 만하다. 뭐, 직하다. 뭐, 성십다. 뭐, 법하다. 뭐, 뻔하다. 이런 단어들은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들어가가지고 보조용언이 만들어져 버려. 이런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줄게. 이거야.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줄게. 어우, 어찌나 잘난 체 하는지. 그치?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뭐해? 붙여 쓰는 것도 용서해 줄게. 자, 요즘, 자, 볼만한 영화 좀 있니? 자, 이랬을 때, 자, 붙여 써도 되고요. 띄어 써도 되고요. 볼만한 영화 좀 있니? 그러면 붙여 써도 되고요. 띄어 써도 되고요. 그치. 그,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걸 용서해 주겠다. 왜? 자, 보조용언이 만하다라는 의존명사에 하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의존명사니까, 아니, 보조용언이니까. 됐죠?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만, 요게 나와, 다만. 이 47항처럼 붙여 쓰는 경우라도 이 경우만큼은 붙여 쓰면 안 돼. 이 경우만큼은 붙여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다만에 해당하는 게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본용언 뒤에 조사가 결합돼 버려. 3번은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이거는 삽입돼 버려. 오케이. 이럴 때는 붙였으면 안 돼. 먹어봤다. 이랬을 때 붙였을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먹어는 봤다. 먹어도 봤다. 먹어를 봤다. 자, 는이 들어갈 수 있지. 문맥적으로. 그럼 이거 붙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사 뒤에 동사가 붙는 거야. 조사 뒤에 동사가 붙어. 조사 뒤에는 조사밖에 못 붙는 거야. 조사 뒤에는. 조사 뒤에 어떻게 동사가 붙어? 모든 단어는 띄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동사, 조사, 동사니까 당연히 띄었어야지. 이때는 못 붙이는 거야. 잘난 척 하다 되는데, 척 하다 사이에 을이 들어가 버렸어. 도가 들어가 버렸어. 그치? 많이 들어가 버렸어. 잘난 척만 한다. 이런 조사가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띄어야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공부하다 붙이지. 노래하다 붙이지. 사랑하다 붙이지. 공부를 하다 띄어야지. 그치? 노래를 하다 띄어야지. 사랑도 하다 띄어야지. 띄는 거랑 똑같아. 일하다 붙이지. 일만 하다 띄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척하다 붙이지. 척을 한다 띄어야지. Understand?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은 뭐냐면, 자,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는 요즘은 뭐지? 뭐 파생어도 될수 있으면 띄어써라라고 권하더라고. 파생어도. 그래서 이제 파생어는 직접적으로 문제는 안 나오는데 권장이니까 합성어나 파생어가 오는 경우는 자 어때? 문장 본용언이 길어지니까 될수 있으면 띄세요 이거. 오케이 띄어 쓰세요. 붙여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가버렸다. 이거는 붙일 수 있지. 그치? 이거는 붙일 수 있지.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합성어가 돼버리지. 그럼 붙이지 말라는 거야. 여기다가 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이쪽에, 자, 어근이 세 개나 있잖아. 근데 여기다 또 붙이면 어근이 네 개나 돼버리잖아. 너무 많잖아. 과하잖아. 이럴 때는 띄어 쓰려무나. 이럴 때는 띄어 쓰려무나. Understand? 오케이. 요게 47항이야. 자, 여기까지가 47항이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자, 뭐가 나왔어? 다음과 같은 경우 나왔는데,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렸다, 깨뜨려버렸다. 여기 네 개, 왼쪽으로 묶어, 네 개. 네 개, 왼쪽으로 묶어, 네 개. 자, 요거 네 개는, 자, 그대로 묶어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대로 묶어주세요. 아, 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지. 아, 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듯하다, 할 만하다, 될 법하다, 올성쉽다, 아는 척하다. 다섯 개 묶어놔. 그치? 그래서 네 개는 1번. 밑에 다섯 개는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 돼. 다만 여기다 별표죠. 다만. 자, 다만에다가 자, 별표 치면은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자, 합성 영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미주어서 기역. 앞말이 합성 영어인 경우 니은. 그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디귿. 요 경우는 띄어써라. 자, 그래서 노라만 나는구나. 그랬을 때 노라 나는구나는 붙여야 되는데 노라만 들어가 버리면 그 순간은 띄어야 돼. Understand? 그다음에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 보아라는 붙일 수 있어. 덤벼 보아라. 그치? 근데 덤벼들어 돼버린 순간 합성화된 거 띄면 안 돼. 올듯도하다. 자, 올듯인가 올듯인가. 올듯도하다. 도 빼면 올듯하다. 올듯하다. 자, 뭐죠? 붙여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올듯도하다 그럼 떼야 돼. 자, 그런 추가된 것들이 자, 250회 좀더 나오고요. 250회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절 한번 봐봐. 사절. 자, 이제 사절은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이게 나오지. 마지막 사절. 고유 명사, 전문 용어. 자, 그래서 48항 나오는데 자,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뭐하고요? 붙여 쓰고요. 그에 붙는 자 호칭어나 관직명은 뭐한다? 띄어 씁니다. 이게 되지. 호칭이나 관직은 띄어 씁니다.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성과 이름 그러면 자 근제가 송신가? 송근제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송근제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자 근제 호가 뭐야? 고집, 그치? 자, 고집, 송근제, 그러면, 어때? 송고집, 이러면 되지. 오케이. 우리 정철의 호가 뭐지? 송강이지. 불때 정송강, 이래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김소월 했을 때 소월은 호지. 그치? 소월은 호지. 그 다음에, 뭐, 김영랑, 이런 것들이 다 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과호는 붙였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 이름 중에서, 성과 이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자, 이런 경우는 띄어 쓸수 있죠. 선우휘 나오면 선우휘인지 선우휘인지 헷갈릴 수 있지. 이런 경우는 붙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띄어 쓸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호칭어 이러면 송근재 씨. 그치? 자, 관직 송근재 사무관님. 송군. 송과장.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합치니까 뭐가 나와?
호와 이름 띄고요. 성과 이름 붙이고요. 자, 뭐지? 뒤에 붙는 관직 띄고요. 그래서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더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됐죠. 그다음에 49항. 자, 49항 보면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걸 인정합니다. 뭐지? 한국 방송 공사 경영 평가 본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한국 방송 공사 경영 평가 본부 이렇게 되는데 자, 붙이면 한국 방송 공사 경영 평가 본부 이렇게 붙여 쓰는 것까지는 허용. 그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렇게 띄어 쓰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렇게 쓰는 거 가능. 전문용어 단어별로 띄어 쓰되 모두 한 단어로 써도 돼. 모두 한 단어로 써도 돼. 그치? 모두 한 단어로 써도 돼. 그래서 자, 뭐죠? 급성 골수성 벽해일병 이렇게 나오면 자, 급성 골수성 벽해일병 이게 병명이지. 그치? 병명이지. 다 붙여서 그냥 급성 골수성 벽해일병 이렇게 돼. 급성 골수성 벽해일병. 오케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전두환, 뭐지, 혈액암 걸렸다고. 불과 몇달 사이에 정말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 그래서, 취재해봤더니 혈액암 걸렸다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90 되니까 50 넘어가면서 혈액암에, 뭐지, 걸릴 가능성이 휙 높아진대. 아무튼, 그래, 평가는,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4절까지 본 거야. 그래서 4절에 48항, 성과 이름, 성과 이름 붙여 쓰고요. 이에 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49항. 자, 성명예요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면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0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면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단도 유도탄 그러면 중거리 단도 유도탄 이거 되지. 그래서 모음 조화 그러면 모음하고 조화를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모음 조화 붙여 써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반드시 알아야 될 띄어쓰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놓고요. 자. 바쁘다, 바빠. 자, 265페이지 가봅시다.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나중에 뭐 시간이 꼭 필요하면 여기서 지금 뭐지?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 조금 뭐지? 문법 특강을 통해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두달 안에 한번 이 과정을 다 끝내라고 선생님 오더를 받아서 차분하게 거기다가 아침에 문제까지 풀으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빠듯해. 안 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필요한 것들 나중에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6장 봐봅시다. 자, 6장 보시면 자, 그 밖에 거 요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51항에서부터 아이고 아파 57항까지 나옵니다. 51항에서부터 57항 요게 나오지. 자, 가보시면 자 맞춤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 눈여겨봐야 될거 요게 나오는데 자 51항 보시면 자 이로만 나는 것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봤을 때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요 희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사파생 접미사가 두 가지가 있지. 이하고 희가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로 나는 거는 이로 적으세요. 이러면 뭐큰 문제 없어. 그치? 자, 희로 발음되는 거는, 자, 희로 적으세요. 자, 이것만 주고 딱 끝나버리면, 자, 고민할 게 없어. 그런데, 자, 뒤에 뭐가 나와? 희로 나거나 이로 나는 경우는 희로 적어라. 이게 들어가 있지. 그럼 정확한 발음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나면은 희로 적어라. 전부 다 희로 적으라 그러든지.
그치? 그러면 사실 요 52랑의 규정 가지고 정확하게 부사파생 전미사 이와 이를 구분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를 자 보여주실 거냐면 부사파생 전미사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를 쓰는 경우는 그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뭐죠? 어간 마름이 숏 받침 나오면 그 뒤에는 보통은 뭐를 써? 숏 받침 뒤에는 자, 이를 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읍 불규칙 과연. 여기에는 이를 써. 오케이? 보통 그 다음에 자 하다가 결합되지 않는 자 어근. 보통은 형용사 어근이라고 형용사 어간이라고 해. 형용사 어간. 이 뒤에는 주로 이를 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벌에 해당하는 것 뒤에는 이를 써. 그 다음에 부사 뒤에는 이를 써. 부사 뒤에 이를 쓰는 게 맞춤법 25항에 나오나? 228페이지 25항 2번에 보면 부사 뒤에는 이를 씁니다. 요 규정이 추가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도 이를 쓰는 거야. Understand? Okay? 자,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요? 그러면 깨끗이 요게 들어가지. 깨끗이 이게 들어가지. 반듯이 이게 들어가지. 근데 이 뒤에는 자, 이것도 들어가지. 이거랑은 이제 다른 단어지. 그치? 지긋이하고 지긋이 다른 단어지. 그치? 그런데 일단 부사로 만들 때는, 요 부사로 만들 때는, 이가 들어갈 때는, 희가 아니라 이가 들어가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비읍불규칙, 그러면, 괴롭다, 있지? 괴롭다. 괴로워, 이게 되지. 그러면, 괴로이, 이게 되겠지. 그치? 곱다, 그러면, 고이 접어, 이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만하다 안 되지. 그냥 많다지, 깊다지, 높다지. 그래서 그냥 많이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처벌. 그러면 틈틈이 들어가니까 틈틈이, 번번이 들어가니까 번번이, 나날이 들어가니까 나날이. 그치?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면 곰곰이 들어가니까 곰곰이, 더욱이 들어가니까 더욱이, 더욱이가 아니라 더욱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떤 학생 선생님 이거 처벌 아니에요? 처벌 이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이긴 하지만 이건 처벌은 아니지. 곰곰은 처벌가 된다는 것은 틈이란 단어가 있어. 틈에다 틈이 만난 거라는 거야. 그럼 곰곰이가 되려면 곰에다 곰이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지. 이거는 처벌로 가는 건 아니야. 오케이? 요럴 때 기본적으로 이를 넣어주더라. 이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옷이 자 일어나는 거 봐봐봐. 자 갑옷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그시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여기까지는 뭐야? 시옷이네. 그치? 그래서 의젓이까지 뒤에다가 피크마나 그거나. 그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여기까지다 피크마나 그거나. 여기까지는 또 뭐지? 비읍불규칙이지. 그치, 번거롭다, 이러니까 번거로이, 곱다, 고이, 이게 되지. 많이, 저기, 헛되이, 여기에다가 붙이거나, 이건 뭐지요? 형용사 어간이거나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이지. 그 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처버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빈칸 두 개가 여기 있지. 그 뒤에다가 뭐, 오뚜기, 일찍이, 더욱이, 곰곰이, 이건 넣어주면 되지. 아까 25항이 2항. 그치, 맞추면 25항이 2항, 요거 두개 하나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다섯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히로 되는 거.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자키 되는데, 이거는 이를 넣으면 진짜 이상해. 그냥 이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자, 극히, 자, 돼 있는데,
극이 이상하잖아. 그치? 뭐 익히 돼 있는데 익이 이상하잖아. 밝히 돼 있는데 밝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히로 끝나는 거 히로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3번은 솔직히냐 솔직이냐. 솔직히 각별히 곰곰이 꼼꼼히 섭섭히 상당히 이럴 때는 뭐더라? 히로 끝나더라 이거지. 히로 끝나더라. 그래서 3번이 이 히로 나는 것 있지. 거기다 별표 하나 많잖아. 3번에 이 자 요거는 자 거기다가 별표 하나 잖아. 자 왜 요게 이제 주로 뭐가 돼? 주로 뭐가 돼? 저기 자 이하고 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2항 한번 가보시면, 자, 52항. 52항은 뭐라고 돼 있어? 한자에서 본음으로도 나고요,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소리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본음이 있는데, 이게 소금으로 나, 소금으로.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자, 이거 쓰면은 뭐야? 한자. 여섯, 육이지. 60 이렇게 되죠. 60. 그런데 이게 이걸 만나 버리면 뭐가 돼 버려? 6월이 되지. 6월. 6월이 되지. 그럼 이거는 원디음이 6이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소금이지. 오케이. 그래서 아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야. 사실은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6월 이러면 안 돼. 근데 간혹 가다 서진대로에서 6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우리 다음 달이 9월이지. 9월 다음 달이 뭐지? 10월이잖아. 10월이잖아. 그치? 이거를 10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6월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국어사전에 6월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겠지. 국어사전을 보면 6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어사전 보면 세모 뒤집어진 표시가 하나 있다. 세모 뒤집어진 표시. 무슨 말이냐면 세모가 이렇게 돼야지 원칙이잖아요. 근데 뒤집어졌다는 건 뭐야? 원래 음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야. 원래 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유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이야. 유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육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유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페셜이라는 거. 뒤집어졌다는 뜻이야. 언더스탠드? 그래서 소금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세모가 뒤집어진 세모가 남아.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 국어사전 세모가 뒤집어 있는 건 무슨 표시예요? 그러면 그럼 소금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거 봐봐봐. 분노 한번 봐봐봐. 분노. 이거 분노지. 그러면 원래 두 번째 자리인데도 노면 이거는 두음법칙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지. 원래 음이 노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 뭐가 나오지? 이게 원래대로라면 기쁠히 성낼로 슬플에 즐거울라 이게 원음이지. 원음이지. 그런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읽어? 히로에라 이렇게 읽어. 이거는 소금이야.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해라? 인정해줘라. 인정해줘라. 이렇게 읽는 거 인정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읽으면 맞아요? 틀려? 당연히 틀리지. 이걸로 가버렸어. 이거를 6월로 읽은 거랑 똑같지. 그렇게는 안 읽어. 6월 이렇게 읽으니까 이것도 히로에라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야. 히로에라. 언더스탠드? 그래서 히로에라 요걸로 읽어줍시다. 요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의논, 온유월, 모가. 모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모까지 모가. 근데 모가, 그 다음에 시방정토, 대표적으로 우리 뭐지? 초파일 이런 거지. 4월 초파일. 근데 원래대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초파일이지. 초파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금이더라. 그 밑에 나오는 소금들 많이 나와. 뭐 보시, 도량, 뭐 본댁 이런 것들도 소금이더라.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면 53항 한번 봐보시면 자 어미 중에서 53항은 어미 중에서 다음 단어들의 어미는 애사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돼. 애사소리로 적는다.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은 발음은 된소리인데 발음은 된소리인데 표기는 애사소리로 합니다. 이거고 된소리로 적는 어미가 있어요. 의문형 어미는 보통 의문형 어미는 된소리로 적고요. 평소형 어미는 자 뭐지요? 애사소리로 적어요.
자, 둘 다 발음은, 자, 내가 갈게, 우리 함께 갈까 했을 때 갈게, 갈까 이렇게 발음 되지요. 그치? 근데 적을 때는 이건 어떻게 적어? 갈게, 갈까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53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의 어미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 요 규정이 나와. 다음의 어미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갈 거나 갈게, 갈 걸, 갈세, 갈수록, 갈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올시다. 발음은 올시로 나지. 나그네 올시다 했을 때 올시다. 다만 갈까? 갈고 갔습니까? 자, 하리까? 이렇게 의문형일 때는 된 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여기 다만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자, 된 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나오지. 54항은 뭐냐면, 이제, 된 소리로 발음하는, 된 소리로 적는 전미사야, 전미사. 자, 1번이 꾼이 나오지, 꾼. 그치? 꾼이 나오지. 두 번째가 뭐가 나와? 깔이 나오지, 깔.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왔어? 세 번째가 떼기가 나오지, 떼기.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뭐가 나와? 꿈치가 나오지, 꿈치. 다섯 번째가 뭐가 나와? 빼기가 나오지. 여섯 번째가 뭐가 나와? 적다가 나오지. 그치? 적다가 나오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빼기도 있고 사실은 베기도 있고 박이도 있어. 이거는 그래도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 이거는 된 소리는 아니잖아. 그치? 적다도 있고 적다도 있어.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조금 신경 써줘야 돼. 5번하고 6번은. Understand? 1, 2, 3, 4는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쉽게 말해서 꾼 이게 나오지. 지게 지고 다닌 사람 지게꾼 끝.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 사이시옷을 넣으면 안 돼. 왜? 우리 사이시옷은 예사소리 앞에서 넣어야지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 그치? 어, 그럼 이거 아, 안 되는구나. 그럼 혹시 쌤, 자, 지게에다가 군인데 여기 시옷을 넣어서 꾼으로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지. 왜? 전미사 자체가 꾼이니까. 그래서 사냥꾼, 구경꾼, 일꾼, 지게꾼 해서 꾼 가겠지. 깔 그러면 이것도 어때? 때깔, 성깔 이게 되죠. 이것도 역시 뭐가 안 돼? 뭐 때깔 안 되겠지. 그치? 떼기 그러면 이것도 뭐 귀떼기 이것도 뭐 팔꿈치 뒤꿈치. 자,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앞에가 모음이 오더라도 모음이 오더라도 시옷을 받쳐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빼기 뭐 여기서 뭐야 코빼기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코빼기 코빼기도 베지 않는다. 이마빼기 이런 말들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적다 그러면 뭐가 나왔어? 뭐 겸연 적다 객 적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일단 5번에 자 이마빼기 코빼기 그 다음에 객 적다 겸연 적다 이게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부연 설명 중에 5번 한번 봐봐봐. 5번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말고 빼기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이렇게 나왔잖아. 빼기 빼기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이론 외우기가 힘들면 단어별로 다 이해해 두시면 돼. 그래서 5번 보니까 자 첫째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빼기로 적어라. 야 빼기로 발음되는데 빼기로 적을 수는 없지. 그치? 자 빼기로 발음되는 것 중에서도 상관없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빼기로 적을 수 있지만 야 빼기로 소리가 나. 그럼 당연히 배기로 적어야지. 그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귀퉁배기, 나이배기, 대자배기, 그 다음에 육자배기, 육자배기, 이런 것도 육자빼기가 아니야. 육자배기, 자, 혀짤배기, 혀짤빼기가 아니라 혀짤배기 이렇게 돼있지. 그럼 일단 배기로 소리나면 배기로 적어라. 넘어가 봐.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돼있냐면 둘째, 한 형태소 내에서 기역 비음 받침 뒤에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으며 자 빼기로 적는다. 그래서 뚝빼기 학빼기 나오지. 여기서 뚝빼기 학빼기 나왔는데 한 형태소 네모처럼 한 형태소. 그래서 자 자 그러면 뭐야 알짜배기 물건을 뜻하는데 알짜배기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렇지. 또는 알배기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알이 꽉찬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뭐죠? 빼기로 뭐지 한 형태에서 기본적인 빼기로 발음되긴 하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형태소냐 결합되는 형태소냐. 자 봐봐. 뚝이라는 단어는 있어 없어? 없지. 곱이라는 단어는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곱으로 쳐서 줬다. 두 곱을 쳤다. 곱이 있지. 그러니까 자 여기는 뭐야? 뚝배기는 그냥 그대로 써줘. 뚝배기. 여기는 아 잘못 썼다. 자 하나 뭐지? 섞인 형태소면 원래 빼기니까 빼기를 쓰는 거고, 이건 하나 형태소니까 백이라고 써놔도 당연히 빼기로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야. 그래서 요두 단어는 꼭 외워놔. 뚝배기, 곱배기. 발음은 똑같이 둘다 빼기빼기지. 근데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학배기, 뚝배기 했을 때처럼 빼기로 소리 나지만 백이로 적는 거고요. 곱배기 이럴 때는 빼기로 적어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소 뒤, 요게 이제 곱배기가 나오지. 그래서 다른 형태소 뒤에 빼기는 자, 빼기로 적는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곱배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곱배기, 고들빼기, 잿빼기, 밥빼기, 억젓빼기, 요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6번에 적다 적다가 나오는데, 자, 적다로 발음되는 건 적다로 적어. 괴다리 적다. 그다음에 뭐죠? 열퉁적다.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적다의 뜻이 있는 거 미주고 적다의 뜻이 있는 거. 적다의 뜻이 있는 거. 어? 맛적다. 맛적다는 뭐야? 맛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맛이 조금 부족하다. 맛이 조금 싱겁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다음에 셋째, 적다의 뜻이 없이. 적다의 뜻이 없어. 그러면 맥적다, 먹적다, 해망적다. 자, 이럴 때는 자, 뭐다? 적다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적다로 써낼 때는 적다. 그래서 객적다, 겸연적다 이럴 때는 적다로 쓰는 거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자 뭐다? 적다로 소리 나지 않고 적다로 소리 나면은 맛적다를 빼고는 나머지는 적다로 써줍니다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55항, 56항 두 가지가 남았는데 55항은 뭐라고 나왔어? 자, 두 가지로 구별되어 적던 단어들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이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나온 것 중에서 뭐, 그 당시에 바꾼 거니까. 두 가지를, 자, 적었는데, 자, 이거 이제 버리자. 이거 버리자. 우리 이제 이거 버리자. 그치? 그래서 하나만 쓰자. 이거지. 하나만 쓰자. 간혹 가다가 어디 도로 보다 보면, 다니다 보면, 맞춤옷, 맞춤떡, 이렇게 쏘는 데가 있어. 떡집 같은 데도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안 된다는 거지. 지읒 받침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지읒 받침을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손을 뻗치다. 손을 뻗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좀에서 나오는데, 맞추다와 마치다를 구분해야 되지. 이것도 쓸수 있고, 이것도 쓸수 있지. 선생님들 많은데, 이거는 짝이 있어야 되고, 이건 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다. 백신을 맞히다. 백신 맞은 사람 아직 없죠, 여러분들? 맞았어? 나이가 50대야? 지금 50대 맞고 있는데, 뭐지, 줍줍으로 맞았니? 어? 아, 민방위. 아, 민방위. 얀센이 제일 효과가 좀 적은 것 같던데, 그치? 근데 얀센은 좋잖아. 두번안 맞지? 그치? 사실은 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2차 접종해야 되는데, 모더나가, 새끼들이 안 줘가지고 화이자를 돌려막기 하느라고 쌤이 9월 9일로 밀렸어. 그래서 엊그제도 6시 넘어서 아들 둘 데리고 식당 갔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따로따로 안 줘도 먹어도 안 되는데 등본 갖고 오래, 등본. 그래서 에이씨 안 먹어 그랬고 나랑 와이프는 거기서 먹고 아들 둘 쫓아냈어. 그래서 니들 카드 증에 딴데 가서 먹고 와 그랬더니 참한 가족인데도 같은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불쌍해. 자, 그다음에
자, 56항 여기 보시면 56항 덜하던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6항도 뭐냐면 야 던을 쓸 때와 든을 쓸 때를 좀 구분해라 이거야. 던을 쓸 때와 든을 쓸 때를 또는 던지를 쓸 때와 든지를 쓸 때를 좀 구분해서 써줘라 이거야. 그래서 자 던지는 어느 때 소리가 과거에 대한 회상 이런 의미로 쓰고요. 그렇지? 어찌나 예쁘던지. 오케이. 자 그때 밥을 먹던 남자가 이래지. 먹든 남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쪽은 뭐 자 선택을 하거나 상관없음 이런 뜻으로 쓰일 때. 그치? 먹든 굶든, 먹든지 굶든지, 오든지 말든지 했을 때는 든지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때는 든지를 써라.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써줘라. 이거 구분해서 써줘라. 말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자, 뭐가 나와? 57항이 나와. 57항. 오케이. 57항 해가지고, 요런 단어들은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뭐, 요거 말고도 사실은 뭐, 추가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57항에 나온 거, 꼭 자주 나오는 것들만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이 맞춤법을 볼 때, 항으로만 따지면, 출제 빈도를 따지면, 지금까지 출제 중에서 항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이 나온 게 57항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30항이야. 30항이 뭐였더라? 사이쇼 표기. 그치. 그래서, 항으로만 쪼개놓으면은, 30항하고 57항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뭐죠? 묶어놓으면은, 절로 따지면, 장으로 따지면, 5장의 띄어쓰기가 가장 많이 나와. 5장의 띄어쓰기가.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 묶여있는데, 57항 한번 봐보시면, 혼동어의, 이거죠. 혼동어의. 구분해서 쓰세요. 이거요. 구분해서 쓰세요. 자. 뭐 가름, 가늠 이렇게도 구분하는데 자 이거는 명사형인데 가름은 자 위에 거는 가르다의 명사형이고 두 번째 거는 갈다의 명사형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죠? 전구를 새 것으로 가름 LED 전구로 가름 그치? 교체 이런 뜻이지 이거는 자 승패를 가름 편을 가름 천군 백군 둘로 가름 이럴 때는 위에 있는 가름이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지 가름을 자 무엇으로 대신하다 이럴 때는 가름이지 자 간단히 가족 식사로 약혼식을 가름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인산말로 자 주례사를 가름했다 이럴 때 가름 이게 뭐야 교체 대신 바꾸다 이런 뜻이니까 그다음에 가늠은 어림짐작 이거지 어림짐작 도저히 맛이 가늠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쌤이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통 밥을 안 하다 보니까 밥물을 재는 게 가늠하기가 어렵더라 이럴 때는 가늠 걸음하고 걸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원칙이지 이거는 걷다의 뜻이 있으면 이거고 걷다의 뜻이 없으면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놀다의 뜻이 있으면 노름이지 놀다의 뜻이 없으면 노름이지 그치? 걸다의 뜻이 있으면 자 목걸이지 걸다의 뜻이 없으면 목걸이지 그치? 붙다의 뜻이 있으면 붙이다지 붙다의 뜻이 없으면 붙이다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자 이 어근의 원형을 살리면 이 뜻이 있는 거고 없으면 안 살리는 거지 그치? 이것도 놀다의 뜻이 있으면 이거고 없으면 이거고 있으면 이거고 없으면 이거고 오케이? 그 붙이다 같은 경우도 붙다의 뜻이 있으면 이거고요 자 책상을 벽에 붙이다 위에 거지 조건을 붙이다 위에 거지 감시원을 붙이다 위에 거지 자 그 다음에 우표를 붙이다 위에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붙다가 뜻이 없지 편지를 붙이다 아래 거지 힘에 붙이다 아래 거지 빈대떡을 붙이다 아래 거지 돈을 붙이다 아래 거지 이걸로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면 밝히는 거고 안 유지하면 안 밝히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와 맞춤법 19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맞춤법 19항 그래서 동사 용언어 간에 이나 음이 들어가서 원형을 자 가지고 있으면 밝히고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밝힙니다 요 규정이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거치다 위에 거는 경유고 자 밑에 거는 자 회비가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비가 거치다 이게 되겠지 자 거쳤다는 아까 했지 그치? 거쳤다는 했고. 그 다음에 갱신.
자, 이거는 뭐죠? 한자는 같은데 이게 음이 갱신이냐 경신이냐. 갱신은 뭐? 여권 갱신, 면허증 갱신, 면허증 갱신 기간. 경신은 신기록 경신. 우리나라 양궁 여자 국가대표가 올림픽 9연패라는 자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럴 때 신기록을 경신했다. 4936 올림픽 9연패면은 4936 48에서 32년 동안, 그치? 처음 시작해서 32년 동안 어때? 단체 양궁의 권좌를 안 내놨다는 거지. 엄청난 거지 9연패라는 게. 자 경신, 경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지, 그치? 요거 보면 어떻게 읽어? 일체 일절, 그치? 일체 일절 이렇게 돼 있잖아. 일체는 모든 것, 그래서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일절 전혀 아주 부정의 소스러워 호응해야 돼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일체가 있고 일절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일체가 있고 일절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므로써 요건 조심하자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그러므로는, 그러므로는 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야.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전부 다 인과관계 접속부사지. 그 의미로 쓰이면 그러므로야. 반대는 뭐 그러나 하지만 요게 반대겠지. 이건 접속부사고. 무슨 접속? 인과관계. 그럼으로는 뭐냐면, 그럼으로는 자 그럼이 뭐지? 그러다에 대한, 그러다 동사 그러다에 대한 명사형이야. 그러하다의 준미 그러다지, 그치? 그래서 그러다 자 이거의 명사형에다가 으로가 들어가는 거야. 으로, 으로는 뭐야? 조사지.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 명사형하고 조사가 들어간 거고, 이거는 그냥 부사야. 근데 이, 자, 조사가 뭐냐면, 도구나 수단, 방편을 나타내는 조사야. 도구나 수단이나 방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도구나 수단이나 방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여기 뒤에는, 오, 이거 두각도 안 나와. 여기 뒤에는, 써가 들어갈 수가 있어. 써. 그럼 으로 이렇게 끝내도 되고, 그럼 으로 써 이렇게 끝내도 돼. 이렇게 써를 넣어도 돼. 근데 여기다는 그럼으로 써를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결합이 불가야. 이거는 써가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아예 우리 보면은 간혹가다가 문제 보면은 그럼으로 써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다. 이거는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출발 자체가 이게 의미가 뭘까 따질 필요도 없어. 그럼으로 써가 나와 버리면 너는 파이야. 너는 X야 라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아도 돼. 자, 이거를 277페이지 잠깐 봐봐. 277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277페이지 보니 마지막에 보니까 의무로가 있지. 의무로 이거랑 같아. 이건 어미야. 인과관계 어미야. 오케이? 이거는 어미야. 그 다음에 음으로써 이거 나오지. 음으로 여기도 역시 써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 어미로써, 연결 어미와 조사고요. 이거는 그냥 연결 어미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이거는 문장하고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거고, 문장 접속 부사니까 이거는 연결 어미니까 문장하고 문장 그냥 그대로 이어주는 거야. 그대로 이어주는 거. 이거는 명사형에다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 왔으니까 여기 문장으로 봐볼까.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들을 믿는다.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나왔어?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믿다의 음으로 이게 나왔지. 여기다가 써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여기다 써가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그다음 밑에 문장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써 산보람을 느꼈다. 자, 보람을 느낀 거에 방편이 믿는 거야. 믿음으로써, 그는 믿음으로써
뭐 신에 대한 믿음이든 뭐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삶을 지탱하게 되었다 이 뜻이지. 여기에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 써는 꼭 들어가는 건 아니야.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돼. 그래서 요 차이가 있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걸로 바꾸면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공간이 없으니까 그가 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랑 같아. 그치? 그가 나를 믿음으로 이거를 그가 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뜻. 말 되지?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가도 돼. 그가 아 뭐지? 그는 믿는다. 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는 신을 믿는다. 그럼으로써 뭐야? 신을 믿음으로써 이거지. 신을 믿음으로써 신을 믿는 행위를 가지고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이거지. 삶을 지탱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 간혹 있지. 아마 정광훈 목사는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한거 보니까 그 사람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은 자 요거랑은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지. Understand?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와 봐.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오면, 자, 자, 여기 그러므로 왔는데 272페이지 밑에 봐.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이거를 자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다 그냥 바꿔보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연결시키면 그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다 써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오케이,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써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 놈하고 제일 뒤에 있는 놈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면 고개 끄덕하는데 실제로 글을 쓸때 보면은 글을 내가 직접 써내려갈 때 타이핑 할때 보면 이거 뭘로 쓸까? 의미적으로 이게 인관지 자 도구나 방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오케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이거. 노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름노름 아실 거고요. 느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느리다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느리다는 말, 느리다. 길게 하다. 엿가락을 느리다. 고무줄을 느리다. 느리다는 말, 느리다. 수량. 길이. 그치? 수업 시간을 늘리다, 학습량을 늘리다, 용돈을 늘리다, 종업원 수를 늘리다. 그 다음에 다르다고 틀리다. 다르다는 뭐 서로 같지 않다고 틀리다는 옳지 않다고. 다치다. 자, 제일 앞에 있는 다치다는 상처 입다고요. 자, 닿다가 피동이면 다치다. 강세 피동. 그치? 자, 근무가 문을 조용히 닫다. 이거 되죠? 근데 자, 문이 저절로 바람에 닿 히다. 오케이. 자, 화가 난 근제가 화를 자, 화가 난 근제가 문을 쾅 닫히고 나갔다. 그때는 치. Understand? 그다음에 자, 마치다 돼 있는데 자, 마치다는 끝. 맛 히다하고 맞추다 아까 구분하라 그랬지. 마치다는 뭐 관역을 맞히다. 예방 주사를 맞히다. 그다음에 퀴즈의 정답을 맞히다. 이게 되겠고 맞추다라는 건뭐 맞추다라는 건 자, 시험이 끝나고 답을 정답지와 맞추어 보다. 그치? 그 다음에, 근제와 눈을 맞추다. 옷을 맞추어 입다. 옷은 샘짝이 뭐예요? 몸하고, 몸의 기준하고, 자, 피팅하는 거. 모색, 탐색, 이거 한자에 따라 좀 쓰임이 다르고. 바라다, 바래다. 나중에 표준에서 나오는데, 바라다하고 바래다는 다른 단어지. 바라다는 건 희망을 말하는 거고, 바래다라는 것은 변색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바람으로 가야 돼. 자, 뭐지? 직사광선을 받아서 옷의 색깔이 많이 바램. 이거는 바램으로 가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 꼭 네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기를 진심으로 바라. 이렇게 써요. 진심으로 바라. 근데 사실은 우리 하다 보면은 이번에 꼭 금메달 따기를 진심으로 바래. 이렇게 많이 써버려. 그러면 안 돼. 일단은 지금 바라.
여기에 요가 붙으면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전부 합격하기를 쌤은 진심으로 바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심으로 바래요. 이게 아니라 색이 빨리 바래요. 그치? 방치하면 색이 바래요. 이게 돼. 자주 닦아주세요. 이럴 때 되는 거. 그래서 바라다고 바래다. 그 다음에, 자, 받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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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치다. 요거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받치다. 뇌물을 받치다. 받치다. 자동차에 받치다, 촛불에 받치다. 받치다. 책 받침을 받치다. 그치? 우산을 받쳐드리다. 그 다음에, 받치다. 액젓을 받치다. 오케이? 체에 받치다.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넘어가고 부딪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는 강세고요.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주임장 앞에서 버스하고 자전거가 부딪혔어. 쾅 하고 이동하는 중에. 그치? 자 내가 서 있는데 자 뭐죠?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혔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붙이다 붙이다 넘어가고 오른쪽에 가니까 빌다하고 빌리다가 있어. 자 빌다하고 빌리다. 빌다는 밥을 빌다 구걸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리다는 것은 렌트지. 그러면 자 쉽게 말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려 뭐가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이게 맞지? 이 자리를 빌려. 자 수선하고 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뭐죠? 자 우산을 수선하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수리하다. 아름 암암 아름 이게 돼 있는데 아름, 아이씨. 아름, 아름, 암. 이거 발음은 똑같지. 아름, 아름, 암. 이건데, 이 아름은 안따에서 왔어, 안따. 그치, 안따에서. 그래서 아름드리 느티나무, 이거지. 꽃을 한 아름, 자, 안고 갔다. 이럴 때는 아름. 그 다음에, 아름하고 아름은 알다의 명사형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 이거는 뭐, 친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름아름 해결하려고 하지. 친분, 아는 사람 통해서. 오케이? 나는, 자, 뭐지, 연예인 송광호랑 아름이 있는 사이야. 이러면 아름. 아름은 지식이나 지혜. 알미 곧 힘이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알미 곧 힘이다. 그 다음에 안치다, 안히다. 이게 되겠지. 안치다는 것은 밥을 안치다. 안히다라는 것은 아이를 자 의자에 안히다 이게 되겠지. 버릇 따위를 들게 하다도 안히다 전략하는 버릇을 안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얼음하고 얼음 이게 돼 있지. 뒤에 있는 얼음은 아이스지. 그치? 아 요즘은 뭐 냉용은 억조하고 냉용은 물만 넣어놔도 막 얼음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때는 얼음 뒤에 거. 얼음은 앞에 있는 얼음은 두 사물이 맞닿은 자리. 두 사물의 경계 이럴 때 얼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 얼음에 섬진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야?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그 섬진강 자락에 화개장터가 있지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자 웬일인지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는 이거는 쓰지 않더라. 왜인지의 준말이니까 자 왠지를 써야 되고요. 그치? 자 여기서 왜는 사실은 관형사지. 관형사. 왜는 관형사야. 혼자서. 웬 산에 가. 그치? 웬 산에 가. 웬 남자가 내 뒤를 쫓고 있다. 그럴 때 웬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웬하고 자 일이 만났는데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웬일이란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야. 웬일이란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웬일 왠지. 자 앞에 있는 있다가는 시간의 경과 있다가는 없다가의 반대말 이거지. 오케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 앞에 거. 언더스탠드? 이 원이 넘어가. 일체 일절 한자는 똑같은데 자 저리다 저리다 조리다 조리다 줄이다 줄이다. 자 저리다 앞에 거 손발이 저리다. 저리다 배추를 저리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조리다 자 마음을 조리다. 국물을 조리다. 줄이다 배를 줄이다. 줄이다 길이를 줄이다. 구분할 수 있겠지? 노라고 느라고. 노라고는 뭐 보통 한오라고 한 이렇게 나오죠. 한오라고 한 보노라고 본. 오케이. 느라고는 인과지 그냥. 인과. 그치? 인과. 어제 늦게까지 손흥민 축구를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때는 느라고.
오케이. 야, 손흥민 축구 언제 하지? 내일인가, 어느 것 같은데, 몇인지를 모르겠네. 볼수 있는 시간이면 보겠는데, 그치?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좀, 축구를 계속 보고 싶으면 너무 좀 답답해. 그래서 내일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돈 많이 버는 놈이, 그치? 그거 보고 있으면, 뭐, 참, 보면, 뭐지? 주급이 얼마지, 손흥민? 주급. 걔들은 주급으로 세야 되면, 주급. 주급으로 한 3억 정도 되면, 3억. 어이씨. 그래서 하루에 4,400만 원인가 뭐 번다고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뭐 손흥민이가 롱 코트를 입었는데 1,550만 원짜리 과소비했는데, 야 하루에 4,400만 원 버는데 1,500만 원짜리 거기면 코트 입는 게 과소비야, 그렇지? 뭐 외국 선수들 보면 집에 막 슈퍼카가 막 12시 있고 그런 애들 많은데,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은 겁나 검소하던데, 그렇지? 그렇게 한 2년만 벌어봤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3억씩, 그렇지? 자, 에이. 에이씨, 그만해, 씨.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자, 두개 남았으니까, 그것만. 자, 든지던지, 아까 했지, 이거, 든지던지. 그치? 자, 가든지, 오든지, 굶든지, 먹든지, 오케이? 던지는, 자, 어찌나 춥던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로서와 로서, 라우지. 로서는 신분, 로서는 어때, 수단이나, 자, 도구, 이거지. 오케이? 시간의 한계점, 요럴 때도 로서를 써. 이번으로서, 자, 이번으로서 세 번째 기회야. 이때는 이번으로서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그다음에 음으로와 음으로.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 가지고 좀더 예문을 통해 가지고 좀더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284부터는 자, 뭐죠? 선생님이 그냥 자, 넣어놓은 거야. 이거는 책을 만들면서. 이건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그치? 헷갈리기 쉬운, 자, 뭐죠? 우리가 맞춤법,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도, 자, 역시 우리가 자주, 자, 잘못 쓰는 것들, 이거지요. 오케이? 그다음에 문장보 22개 나오지. 문장보 22개. 문장보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는 한번 넘어가고. 시간이 지금 여기 끝내고, 지금 막좀 서둘러서 하는데, 끝내고 조금 남으면, 문장보는 다시 돌아와서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문학도 지금 고전문학도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조금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고, 자, 316페이지 표준어 규정 짠 펴놓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12시에 자, 1시간만 더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